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살면서 이제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행해지는 이제 의식이에요. 통과의례라고 하고 거기서 올려진 음식을 통과의례 음식 해서 이제 저희들은 통과의례 음식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남도 음식이라면 으뜸으로 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 배경은 지정 이치가 주변에 뭐 담양이나 장성이나 함평, 무안 쭉 해서 이제 논밭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음식으로 쓰여질 수 있는 식재료가 너무 좋고 또 주변에 어떤가요? 바다가 가까워요. 이런데 바다에서도 또 해산물이 풍부하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음식하기에 최고의 이치. 할아버지가 계셨고 또 사랑방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사랑방에 늘 손님이 오셨고 어쩌면 집에 떡이 떨어진 날, 술이 떨어진 날이 없었어요. 제사상 진설이라든가 차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생활이었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도 놓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기왕이면 저 당신 밥을 하더라도 면허증 일시 밥을 해주겠다 하고 이제 아이 조금 키워놓고 이제 나온 것이 이렇게 줄곧 음식 세계를 이제 오게 됐죠. 특히 이렇게 의례 음식 쪽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해왔는 음식이죠. 이렇게 전공이 될지는 몰랐지만 늘 어려서부터 음식 세계에 빠져 생활을 해왔어요. 네. 지금은 음식을 가르치는 기관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강주도. 그래서 이제 서울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새벽에 나갔다가 어느 날은 달을 보고 내려오면서 새로운 것이 이제 배워지면 가슴이 꽉 차가지고 오고 또 항상 저는 그래요. 배우면 누군가에 또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늘 여기저기서 이제 음식을 배웠던 거,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것들을 레시피화 만들어가지고 또 전달하고 항상 음식에 관한 일은 지침이 없다는 것을 느껴요. 지칠 줄 모르고 그토록 재미있더라고요. 음식 일이 항상 음식 일은 재밌고 또 식재료가 주는 기쁨이 굉장히 커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딱 다듬어서 준비해 놓으면 아우 그 자연 세계 음식 식재료 세계 얼마나 예쁜지 어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죠. 늘 즐겁고 네, 음식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마음이 풍요고